이간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뭐 냉장고, 텔레비전, 뭐 컴퓨터 할 것 없이 모든 가전제품 구입하신 후에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제도인데요. 바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가전제품을 구입한 비용의 약 10%를 되돌려줍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1등급이래야 됩니다. 가전제품 중에 에너지 등급 1등급 제품을 구입하신 경우에 한전전기요금 복지 할인 받는 대상 중에서 가전제품 1등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신청하시면 구입금액의 10%를 한국전력공사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뭐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이라고 치시면 되는데요. 저 같으면 한전 고효율이라고만 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네요. 고효율이라고만 쳐도 이렇게 뜹니다. 그죠? 이렇게 치시면 여기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이거 클릭하십니다. 위에 거 눌러도 되고 밑에 거 눌러도 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게 이제 메인 홈페이지 화면이 되겠고요. 현재 보시면은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1에서 3등급 그 다음에 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시설에서 그리고 또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 다음에 다자녀가정입니다. 다자녀가정. 그 다음에 세대원수가 5명 이상 되는 한 세대 가족. 그 다음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출산 가구, 그리고 현재 산소 발생기나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가구, 이런 가구들은 현재 아마 한전으로부터 매달 나가는 전기 요금을 할인을 받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1등급 에너지 등급 1등급 고효율 가전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일정 비용을 10% 정도 됩니다만은 되돌려 줍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데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받지 않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한전에 전화를 하셔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먼저 받으시면서 이것을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현재 여기에 해당되고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복지를 현재 할인을 받고 있는 대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시면은 이제 사업 신청에 들어가시면은 대상자 확인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대상자 확인에다가 쭉 이름을 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쭉쭉 치시면 이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회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계좌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휴대폰으로 하시면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이제 사진 찍어서 누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업 신청을 하시면은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복지 할인 대상자 제가 직접 신청했으니까 이걸 누르면 되겠고, 또는 가구에서 다른 세대원들이 신청한다. 그럼 요걸 누르면 되겠고, 시설에서 신청한다. 요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눌러서, 이렇게 쭉 이제 다 입력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 요렇게 나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입력을 하고 나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구입한 금액이 이제 199만 4천 원이거든요. 199만 4천 원인데, 이제, 19만 9,400원이 이렇게 자동으로, 페이백, 즉, 되돌려주는 이제 금액으로 뜨고요. 할인 구분에는 다자녀 할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이게 다자녀 할인이나 장애인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돌려주는 금액이 같은지 다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제가 구입한 금액의 약 10% 정도가 이렇게 현재 뜹니다. 이제 신청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서류를 검토하고 서류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는 문자가 오고요. 그런 다음 검토가 완료되고 그래서 이제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뭐 올해 안에 뭐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잔여 예산이 뭐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뜨죠. 근데 이게 예산이 소진될 시에는 여기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잔여 예산이 이제 뭐 현재 녹색 아이콘인데 주황색 아이콘이면 10%에서 50% 남음, 빨강색 아이콘으로 바뀌면 10% 미만으로 남음. 그래서 이제 예산이 소진돼버리면 내가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뭐 다행스럽게도 냉장고가 마침 탈이 나기도 했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여기에 한전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의 대상자에 해당되고 에너지 효율 1등급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셨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한전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을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